투데이스 스몰 캡입니다. 자, 오늘은 남현정 연구원 모시고 JV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자, JVM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. 네, JVM은 국내 약국 자동화기기 제조 및 판매 업체로 2019년 3분기 누적 기준 장비 47%, 소모품 42%, 기타 매출 11%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 현재 상당수가 수출 비중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, 국내 시장 점유율 92%, 북미 시장 점유율 75%를 유지하는 등 약국 자동화기기의 절대 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약국 자동화기기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? 네, 약국 자동화기기라는 것은 흔히 저희가 약국에 가면 약을 이런 약포 형태의 시간별로 맞춰서 받게 됩니다. 이걸 자동으로 조제해주는 기기를 약국 조제 자동화기기라고 합니다. 실제로 이 약국 조제 자동화기기 같은 경우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을 그냥 약통 그 자체로 주거나 아니면 약 상자째로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파우치 형태의 약을 담아서 주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. 옛날에는 왜 약포지를 다 손으로 다 쌌어요? 네, 근데 요즘에는 맞습니다. 이제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저 뭡니까 그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, 문제는 이제 거기에 그 약을 담는 것들을 다 자동화했다는 얘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약 저기 종류가 굉장히 많을 텐데. 네, 그렇습니다. 약국에서 보통 흔히 다루는 약이 수십 가지가 넘는데, 기존에는 일일이 약사들이 약포지에 약을 다 넣어서 조제를 했다면, 이제는 처방전 데이터만 그 기기로 옮겨지면 바로 약 조제 자동화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훨씬 조제 시간을 감축하고, 이런 약 조제 오류를 줄이는데, 많은 공을 끼친 기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남연구원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네. 약제병이었어요. 아, 네.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가면 약포지 싸는 것부터 했었거든. 근데 이제 그쵸. 그걸 배울 필요가 없어졌네 이제. 네, 맞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근데 이제 약국에 이런 최근에 가서 보니까는 뭐 쓰는 약국이 별로 안 보이던데. 아, 실제로 저희가 약국에 가면 이 장비를 바로 볼 수는 없고, 그 약사들이 조제하러 뒤로 들어가는데, 그 뒤에 바로 이 장비가, 소형 장비가 보통 놓여 있는 경우가 아, 많습니다. 그래요? 아니, 네네. 저기 그저 약통에서 이제 약 꺼내는 소리가 다 들리던데요? 뭐 보통 1인 약국이나 작은 약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장비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놓는 경우도 있긴 한데, 웬만한 뭐 약사들 한 두세 명 있는 약국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것 종로가 같습니다. 보령 약국 이런 데 가면 놓여 있겠네요? 그런데는 장비가 거의 한두대 이상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그렇군요. 같습니다. 예.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보급이 돼 있는 거예요? 그러면 보급률이?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%가 보급되었고,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역시 거의 100% 가까이 이 장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. 이 장비의 역사가 시작된 건 역시 바로 일본 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그러나 아직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시장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제 자동화기기가 보편화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. 실제로 그래서 약을 그 약통 그 자체나 약 상자째로 주기 때문에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가 50% 미만으로 크게 떨어지는 편입니다. 우리도 이제 처방전 없이 가게 되면은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 낱개로 안 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처방을 받았을 경우에만 이제 이렇게 딱그 그렇습니다. 해주는 처방 거죠. 의약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, 그거 아니겠습니까? 올해 저기 그 실적들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? 네, 2020년 매출 실적 전망은 매출 1216억으로 10.4% 증가, 영업이익 146억으로 40%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 먼저 지난 5년간 JVM의 장비는 9.4%의 내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. 그러나 실제로 우리 국내 약국 수 증가율은 2.1%로 이를 4배가량 웃도는 수치입니다. 즉, 신규 약국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도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노후화 장비 교체, 그리고 소모품 매출 등이 꾸준히 발생했기 때문입니다. 이처럼 국내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고, 또 수출 쪽에도 올해는 기대해 볼 바가 큽니다.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시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파우치 형태의 조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.
그러나 2018년 6월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 필팩을 한화 1.2조에 인수하며 미국 시장 내 파우치 타입 조제 확산화에 기여하였습니다.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온라인 약국 필팩은 파우치 형태로 약을 제공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이미 북미 시장 내 파우치형 조제 장비 75%의 점유율을 확보한 동사에서 이처럼 미국 시장 내 파우치 형태의 조제가 환경이 조성된다면 장비 수출에 큰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올 2월 6일 캐나다 월마트 약국 10곳에 병 포장 자동 조제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이런 주역 품목인 파우치형 장비 수출 증대의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결국은 이제 그 지금까지는 병체로 주던 뭐 북미 시장의 네. 그 약 제조 형태가 바뀌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그 JVM 차트를 봤더니 줄줄줄줄 흘러내렸어요. 네, 왜 그러는 거예요, 그러면요? 사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소모품 매출이든 국내 시장에서든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북미향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.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 필팩을 인수한 게 벌써 2018년 6월의 일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가시적인 매출 성장에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북미 매출액의 경우 2015, 2016, 2017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8, 2019는 조금 플랫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충분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바로 매출액에 반영이 되진 않아서 그 영향으로 주가가 조금 오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영업하는 형태가 일단 기계를 넣어주고, 네. 그리고 소모품을 팔고, 네, 거기서 얘기하는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약포직을 이런 거겠죠? 네, 맞습니다. 약포직이 바로 그렇게 뭐 돈이 될까 싶기도 하네요. 근데 생각보다 그게 이제 자주 교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은근히 이게 약이 수백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AS 매출도 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거 참 생각을 해보면. 네. 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그 약국에서 약 제조할 때 물론 뭐 이제 그 자기네 저기 주위의 의원들이 저기 그 처방하는 약이 비슷할 테니까 하지만 그래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될 것 같은데 그걸 일일이 하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. 그렇죠. 네. 그게 거의 뭐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음료수 자판기에서 번호만 누르면 음료수가 튀어나오듯이 그것도 번호만 누르거나 처방전 데이트만 이동하면 바로 약이 그렇게 분출되게 됩니다. 혹시 그러면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신 게 있나요? 지금 동사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기타 다른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약국 자동화 제조기기 회사이기 때문에 마땅한 피어 그룹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. 그러나 기본 의료기기 회사와 펄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전고점 대비 매우 낮은 상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추가적인 성장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PR로 보면 한 어느 정도? 한 13 정도 되는데 13배 정도? 네. 이미 조금 주가는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 그 약을 제조하는 습성으로 보면은 북미 지역에 경쟁자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. 네. 여기 유일한 건가요? 그 글로벌리? 그렇죠. 글로벌리하게도 북미 시장에 이런 파우치형 조제 타입이 한국과 일본 장비가 있는 것이 다인데 지금 한국 장비의 점유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시장만 본격적으로 확산된다면 이 장비 보급률도 급격히 바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JVM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앞으로 약국 가면 그게 있는지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바쁘시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